민선 8기 1년을 맞아 MBC 충북은 지난 1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김영환 충북지사 취임 이후 크게 달라진 충청북도를 살펴봤는데 SNS를 즐겨 쓰는 정치인 출신 도지사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만큼 혼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SNS를 가급적 내려놓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취임 1년,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심에 서다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충북을 형상화한 심벌 마크를 발표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만든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 목표에 빗대 지난 1년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충북을 새롭게는 확실히 된 것 같고 도민을 신나게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보수 유튜버 출신인 김 지사는 관료 출신인 전임 지사와 비교해 파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시를 낭송하면서 구독자들과 소통했고 감방갈 각오로 활주로에 들어눕겠다는 글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강조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치 의병운동이라는 못난이 김치, 세계 최초라는 의류비 후불제, 바다 없는 충북의 레이크파크 사업. 김영환 지사의 새로운 구상은 거침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도지사였습니다. 달라진 언어로 인해서 그동안의 규제와 결핍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던 우리 충북 도민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말과 행동은 불필요한 혼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김 지사가 SNS로 먼저 발표하면서 실무진들은 우왕좌왕했고 지사가 구상하는 대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SNS에 올렸던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지사의 사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도정이었어요. 끊임없이 쏟아내는 지사의 아이디어, 설익은 아이디어와 그로 인한 행정 혼란,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떤 거짓말 논란. 달라진 말과 글로 주목받고 또 많은 비판도 받았던 지난 1년. 김영환 지사는 자신의 큰 무기인 SNS를 잃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가능하면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